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솔찬히 드셨죠? 우리 명호 네. 씨. 나이를 먹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네, 그렇죠. 살이 찌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살이 찌는 거는 건강에서 역행하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신체 검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졸지를 쓰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우리 최피님한테 부탁해갖고 하나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딱 재봤는데 제가 요새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내 시작 상태를 체크를 하고 운동을 하려고 딱 재봤는데 야 90을 훌쩍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와갖고 우리 이 어탄 멤버들의 아재력을 내가 측정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 명음 씨가 저와 함께 90을 당당히 넘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최피디님 그래도 나이가 40대인데 맞아요. 그래도 이게 뭐 나이살이라는 게좀 있으면은 좀 원래 좀 건강한 체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80 하는 5는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78인 거야. 인간미가 없어요. 와, 어떻게 사람이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진짜 나이 대비 건강 및 몸매 관리를 너무 잘하고 계신 맞아요. 분이라 네,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대단합니다. 방만함에 다시 한번 경적을 울릴 만한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기에게 위안이 되는 어떤 하나의 이론에 집착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줄자를 보실 일이 있으면은 일단 허리부터 당장 재보십시오. 그리고 90이 넘으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늙으면 안 돼요. 이렇게 늙으면 안 돼. 좀만 더 건강하게 늙자고요, 우리. 맞습니다. 뭐 78까지 가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요. 88, 89. 80대만 안 돼요. 안 이렇게만 돼요. 갑시다, 우리. 네. 과한 욕심도 필요 없어. 그렇게 맞습니다. 할 수도 없어. 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오늘은 우리가 참 애정하는 브랜드죠. 여러 가지 애정 의미에서 맞죠? 애증인가요? 애증하는 브랜드. 애증. 네, 애정하는 브랜드. 깁슨입니다. 깁슨의 어쿠스틱 기타 라인들이 워낙에 이제 개성이 강하고 맞습니다. 독특하고 자기 주장이 좀 세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호불호를 굉장히 크게 양분화하는 맞아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죠.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야, 깊은 뭐 블루스 기타의 뭐 진한 어떤 남자의 감성 막 이런 최강 뭐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우 난 진짜 조도 안 쳐. 거의 이 정도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보유하고 있는 정말 독특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브랜드죠. 어쿠스틱에 있어서는 맞아요. 정말 독특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오늘 깁슨 어쿠스틱 기타를 20% 세일이고요. 첫 시간 거는 그 다음에 32% 세일들 해서 약간 좀 저렴한 가격에 네.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좀 특집 방송을 또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대를 연속으로 해볼 건데요. 깁슨이 그래 뭐 이게 참 매니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 멋있다 이런 뭐 이런 부분은 멋있는 것 같아라고 인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만 그렇게 인정하고 나서 가격을 들었을 때 다시 정내미가 떨어지는 그런 또 무서운 가격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30% 정도의 할인율이 이 깁슨의 브랜드 이미지를 좀 쇄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첫 시간 저희가 리뷰해볼 기타는요, L005 모델입니다. L00. 이게 더블오가 지금 보고 계시는 저 특이한 느낌의 사이즈 저 네. 기타의 바디인데요. 저게 아카시아 스페셜 해서 원래 가격이 442만 6천 원인데 비싸다. 352만 원으로 20%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20% 할인만 해도 100만 원이 떨어진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가격이죠. 그렇죠. 컴팩트한 그 느낌이 굉장히 좀 착용감이 좀 특이해요. 네, 그냥 맞아요. 단순히 컴팩트한 어떤 뭐 우리 여행용 기타라고 흔히 얘기하는 미니 드레드넛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옛날 마틴의 그 더블 오우 바디를 복각을 한그 바디 형태잖아요. 근데 이 바디가 제가 그이 기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명 알고 있어요. 여잔데 여자가 딱 들면 되게 이뻐요. 근데 확실하게 그 사이즈나 어떤 이렇게 모양 때문에 그런 건지 여자가 딱 메었을 때는 되게 이쁘게 보이는.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습니다. 그게
옛날 코카콜라 병. 그렇죠. 그런, 약간 네, 그런 이런 느낌의. 느낌의 옛날 코카콜라 병. 이게 참, 고풍스러우면서도 멋있고, 컴팩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들의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게 좋은 점들만 나열하자면 그렇고, 또 나쁜 점들을 나열하자면 일단 외관은 굉장히, 그렇다는 거. 일단 외관은 그렇다는 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이렇게,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그런 외관이라는 거죠. 네, Made in USA 101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탑 시트카 스프루스 AA 그레이드. 네, 아카시아 투피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마호가니 지판에 로즈도 올라가 있고요. 빈티지 골드, 오픈백 헤드머신이 장착되어 있어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네, 멋들어진 이 오픈 기어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아카시아가 색감이나 질감이 아주 예쁘네요. 엄청, 특이하죠. 네, 이게 여기 특히 이 측판 같은 경우에 엄청 오밀조밀한 그 느낌의 결들이 신기하고요. 후판 같은 경우에도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본 적이 없는 느낌. 사실 제가 아카시아 나무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요? 왜안 좋아하냐면 아카시아 나무의 뿌리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뿌리가 막 엄청 막 뻗어나가게 생기지 않았나? 잔디처럼 생겼어요. 잔디처럼 생겼고 옆에 있는 나무들의 그쵸. 뿌리를 이제 잡아먹기 예, 시작하죠. 그쵸.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아카시아 나무가 다 이렇게 점령을 그쵸. 하게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네, 그런 때문에?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카시아가 그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뿌린 나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점령하게 만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다. 뭐, 네. 그렇군요. 네. 그거 막다 벼다가 기타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아카시아 나무에 비어달까? 얽힌 비화를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아카시아 네. 나무가 주변에 뭔 나무가 있던 간에 다 뿌리로 조지고 아카시아가 점령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많이 들었었는데. 네, 아카시아 꽃이 활짝 활짝 폈네. 피었네. 아카시아 꽃 되게 이쁘잖아요. 네. 근데 실상을 알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식물이라는 그렇죠. 거. 뻐꾸기 네. 같은. 그렇죠.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의 그런 어떤 특이한 질감을 또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또 너트는 4.38cm로 다소 바디 크기에 비해서는 살짝 넓은 편이에요. 타스크 너트고요. 지판 공률 12인치, 30.48cm 반지름, 프렛 19프렛, 그리고 픽업은 에랄백스의 VTC 픽업이네요. 네, 브릿지 로즈우드의 터스크 세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 보기만 하면 되지. 102. 102. 76. 76. 우리가 저번판 무효였어요. 전판 무효였죠. 무승부였죠. 네. 네. 그래서 이번 판에 최선을 다해서 두 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벼운데 얼마나 가벼운 건지 모르겠네. 무게 몇대 몇? 그 정도나? 92? 그렇게나? 그렇게나? 나도 지금 그런데? 그렇게나 무거워요? 잠깐만, 이건 계산 잘 해봐야 돼. 10, 14 차이 나죠? 아니, 15 7. 차이 나죠? 15 차이 나고요. 그렇죠. 15. 저는 19 차이 나네요. 이겼다. 이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허무맹랑한 네, 진짜. 거의 중간인데요. 허무맹랑했구나. 77. 야, 77, 그렇구나. 177. 이게 나는 너무 가볍게 느껴져가지고. 전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둘다 허무맹랑했는데 제가 더 허무맹랑했다라는 거. 제일 근데 우리 둘딱 중간이었어요. 그러게요. 그죠? 둘의 네. 허무맹랑함 오늘 어떤 식으로 또이 0점이 영향을 미칠지 전혀 맞지 않게 기대가 한 됩니다. 명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네요, 정말. 그러니까. 네, 어쨌든 첫승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 감사합니다. 두 배판이라 조심해야 되는데. 네, 네, 사운드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좋은데?
그때 우리 처음 깁슨 했을 때 제일 센 애들만 왔었나 봐요. 이거 괜찮은데요? 네, 이거 아주 네 아주 괜찮은 소리가 나는데요, 정말. 괜찮은데요? 원래 약간 깁슨 치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진짜 막 고집센 아저씨가 소리 지르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주다 나오라라 이런 느낌인데 네 이건 조금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젠틀한 느낌의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은데요? 소리가 이상한 점이 너무 없어서 이상한 그런 느낌이에요. 좋다. 네. 좋네요. 안정감이 있고요. 미들도 네. 아주 찰지게 살아 있고 좋은데 해상도도 좋습니다. 일단 통... 그리고 남성미가 확실히 좀 있어요. 그 든든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봤던 그 깁슨의 남성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가 약간 좀 아 좀 성질이 좀 이렇게 수염이 많이 네, 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깔끔하게 뭔가 탁 중절모 뭐 탁 보여주는 경상도 느낌의. 남자의 느낌이었거든요. 네. 뭐 가나 아마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스트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거 리버브 너무 많다. 그 뭐지 깁슨 특유의 중음역 있죠. 안에 뭉쳐진 고집센 소리 좀 있죠. 네 있어요. 확실히 앰프에 연결하니까 느껴집니다. 근데 깁슨 유저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사운드 그죠? 약간 뭐라카나 이 정도는 아니고 뭐라카십니까? 약간 아, 약간, 약간 그 네. 정도 사투리 끼가 다 빠지진 않았는데 그렇죠. 네. 서울 사는 경상도 사람? 어, 예. 아직까지 강성은 강성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좀 유하네요. 저번 네, 유합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 정도면은 진짜 매력 있는 깁슨의 사운드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제가 깁슨을 싫어했던 느낌의 소리가 뭐였냐면은 소리가 되게 무례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이건 무례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뭐랄까 야 내가 왜 기타가 주장하는 거를 다 들어줘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맞아요.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네, 딱 정말 개성 있고 매력적인 사운드입니다. 이런 느낌 너무 좋죠? 이런 블루스 느낌은 이런 거에 너무 잘 어울려요. 좋네요. 깁슨이 우리가 첫 시도를 너무 처음에 했나 봐. 처음에 거를 약간 너무 그랬나 봐요. 이거는 그렇게 뭐 네, 너무 난이도 높게 우리가 입문을 해가지고 이건 네, 좋네요.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How Deep Is Your Love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이런 살랑살랑한 느낌의 곡에도 잘 어울리는 아주 유해진 네. 그런 느낌의 유해진. 연기 잘하죠. 네, 유해진 잘하죠.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청바지. 네, 유해진. 아재의 아재로 응수하겠다. 미치겠다, 우와. 네. 역시 저희는 아재인 것 같아요. 예, 아이, 너무 좋죠, 아, 이게 너무 이거. 재밌어요. 네.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아주 유해진 그런 느낌의 네, 맞습니다. 깁슨 보셨습니다.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릴게요. 361화 어쿠스틱 기타 312, 테일러 어쿠스틱 기타 312의 2 모델이었습니다. 3122, 이거 그거죠? 그치, 허더위 그치, 없는 그치. 모델. 네. 여기에 이제 1, 2 시리즈. 네, 1, 2 시리즈. 네, 나가 너 코아봉이여. 네, 코봉이여를 이제 코아, 코아봉이요? 네, 나가 너 코아봉이여. 와, 좋네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명품 브랜드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네요. 아마도 컷어웨이 안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줄평 이게 3122잖아요. 이거를 숫자 2에 영어 2승, 2에 2승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누 씨 못할 겁니다. 안저할수 있어요, 이거. 할수 있습니다. 구분 할수 네. 있어요, 이거. 2에 2승, 2에 2승, 2에 2승, 2에 2승. 맞죠, 이거? 네, 맞아요. 구분 되죠? 네, 네, 맞아요. 그럼 이거는 2의 2승 이러면 되는 거잖아. 네, 이에 이승. 2의 2승. 네.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그거를 이제 뭐라고 명명을 했냐면 쌍이응이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된 발음, 된 네, 발음. 쌍이응이 이. 있어요. 맞아요. 경상도에는 이가 있어요. 이, 그죠. 그래서 1, 2, 3, 4가 아니고 1, 2, 3, 4 이렇게 하잖아요. 1, 2, 1, 3, 4. 2. 그렇죠. 이 있어요. 그게 쌍이응이 확실히 있습니다. 2의 2승, 2의 2승.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누 씨 못할 겁니다. 명음 씨에게 부탁합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3122를 그게 왜 그러냐면 영어는 저희가 발음을 해보면 받침이 없잖아요. 그렇죠. A, B, C, D 받침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1, 2, 3, 4면 이렇게 받침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가 2로 발음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월요일이라고 하면 받침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 사람들은 월요일이라고 불러요. 저 경상도 사람은 월요일. 월요일. 그렇죠. 6월. 6월 이렇게 불러요. 6월. 10월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받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1 다음에 2가 2로 발음이 되는 거고, A, B, C, D, E니까 2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받침이 없어서. B, C, D, E. E. 네. 그렇게 발음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네. 일, 어, 그렇다고? 네. 그렇죠. 근데 일리가 뭐, 있죠? 일리. 일리. 일리가 네. 있네. 일리겠죠. 네. 일리는 있는데 그게 왜 경상도 사람들만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 왜 이게 유독 받침을 발음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받침 성애자들이다. 네. 아, 거기가. 뭐몇 학년이니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몇 학년이고 이렇게 네, 맥학년이고. 그렇죠.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아, 그죠. 뭔가 좀 세게 좀 짭짭 찝어줘야지 그렇죠. 좀 성에 네. 차는 그런 느낌.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받침 성애자들의 일리 있는 이야기 잘 일리. 들어봤습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코아봉님. 네. 명음 씨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그 깁슨 여지껏지는 되게 뭐랄까 남성적인 미였다면 이건 약간 여성적인 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깁슨의 아줌마니 아카시아니라고 들리 아줌마니 아가씨 예 아카시아니 아카시아니 정리된 젠틀 깁슨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352만 원이요. 네. 몇 대? 몇? 네, 8.0, 7.0. 네. 뭔가 전체적으로 그 무난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깁슨에. 깁슨이 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근데 저희가 미리 아까 좀 시연을 해봤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괜찮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깁슨에 대해서 좀 너무 억세다라는 첫인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약간 깁슨에 대한 인상을 좀 정리하실 수 있을 것 사실 같아요. 그때는 좀 억셌어요. 그때는 많이 억셌어요. 그때는 네, 좀 억셌어요. 네, 이번 시간이 L00 아카시아였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L00 스탠다드.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바디에 마호가니가 사용된 네. 조금 더 강성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럼 네. 이게 좀 살랑살랑했던 게 아카시아의 영향이 아니었나 이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그래서 32%가 오프가 돼서 222만 원이에요. 아주 저렴한 L00 스탠다드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깁슨 시리즈 이번에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타임즈.